재밌죠? 에고가 에고 뜻대로 안 움직여요. 이게 또 에고입니다. 에고에는요, 왜 그러냐면, 에고는요, 이렇게 생각하셔. 에고를 하나로 하시면 안 돼. 에고는, 에고가 막 의식이 분열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염체 덩어리입니다,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의 염체들의 다발이에요, 염체들. 그러니까 그 염체 하나하나 소리가 지금 다 달라요. 야, 이건 옳지 않은데. 해, 무조건 해, 무조건 해. 이게 있어요. 이런 애고. 무섭죠? 얘는 이성이 없습니다. 해, 빨리 해. 가져, 가져, 가져. 그거 안 가지면 너는 진짜 끝난 거야, 인생. 지금 이런 소리가 있어요. 강력하게 이놈이 강력해서 51% 이상이 돼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앞뒤 재 있지 않고 가는 거예요. 지름신이 강림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뭐 지름신 핑계 대지만 자기 안에 어느 염체 하나가 힘이 강력해져 버리면 여러분이 끌려가요. 여기 참나 저 깨어 있는데요. 깨어서 했는데요. 아니에요. 깨어 있어도 소용없어요. 생각에서 얘가 51%면 깨어 있어도 상관없이 갑니다. 깨어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내가 에고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지켜봐. 지켜봤냐 안 지켜봤냐가 깨어 있냐 안 깨어 있냐 차이는 나니까 깨어 있긴 했죠. 깨어 있음이 이 염체를 통제할 정도가 안 되셨다면 여러분은 카르마에 끌려가신 거예요.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서 카르마들이 올라옵니다. 선한 염체건, 욕망의 염체건, 그리고 이제 욕망에서 탈선해가지고 아주 악이 돼버린 염체건, 우리 안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뭐 누굴 경영하고 뭐 정치를 하고 안 하셔도 혼자서 지금 정치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고, 지금 여러분의 그, 만약에 국회라 그러면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치고 올라옵니다. 일단 합시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밥좀 먹고 합시다 밥 먹읍시다 뭐 합시다 공부 좀 합시다 뭐 합시다 인터넷 좀 합시다 스마트폰 켭시다 가족끼리 좀 좋은 시간 좀 보냅시다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집시다 이게 여러분 매 순간이요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여러분한테 들려요 이게 가끔 여러분 이게 사람 목소리로 크게 들릴 때도 있어요 환청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인격처럼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 안에 이만한 염체들이 굴러다니는데, 지금 이거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저 혼자 있으니까 육바라밀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남하고 같이 지내지 않기 때문에 양심 노트를 쓸게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속이 엄청 시끄러우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속에 나오는 소리들을 관리하시는 것도 육바라밀. 이거 경영을 잘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중생심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의 것 도와줄 수 있어요. 남이 나 경영 힘들어 그럴 때 조언해 줄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내 살림살이 먼저 잘 꾸려 가시는 게 답인데, 참나를 모르고 이걸 어떻게 경영합니까? 이 방대한 이 염체들의 이 아우성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걸 이제 명상을 해가지고 참나로 돌려가지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진정이 오게 하고 평안이 오게 한다는 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기 오셔서 몰라 괜찮아만 잘 돼도 기적이에요. 살수 있어요, 이제. 산다는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이 소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수많은 목소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몰라 괜찮아. 참나와의 만남이 아니고는 이 소리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겠다고 하면 또 소리를 보태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요놈의 힘이 좀 빠지게 딴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하겠어. 내가 양심 51%를 하는데 뭐나안 되라고 하겠어. 내가 기대도 못한 방식으로 더 나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거야 하고 평소에 그 신뢰가 있으시다면 이게 더 빨리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나와 함께 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맡기고 이 에고에 대해서도 너무 타박하지 않고 맡기고 양심 51%를 어떻게든 챙겨가다 보면 이놈이 힘이 좀 빠졌죠. 51%가 못 됐죠. 그럼 그때 이 친구의 목소리는 한층 약해져 있고 또 다른 타협책도 가능해집니다. 이 친구가 한참 강해졌을 때이 친구를 꺾으려고 하면 여러분 뭐 생의 의지가 꺾여버릴 수도 있다고요. 살아서 못하려 이렇게 될 수도 있고.